안녕하세요. 중쿠바입니다. 오늘은 일반인과 비전공자 혹은 디자이너분들도 포함해서 포토샵 꼭 배워야 될까요? 이 영상으로 종결 지어볼게요. 일반인이 포토샵 배워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정말 이 포토샵은 대중적인 툴이 되었다는 거. 자, 사실 이 포토샵이라는 건 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그래픽 작업을 한다는 대명사로 활용이 되고 있죠. 특히 보정은 포샵 혹은 사기라고 할 정도의 이제 이 어도비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의 의미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이 포토샵이란 단어, 포샵이란 단어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만큼 대중적인 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대중적인 툴이 됐는데 네, 솔직히 비싼 것 같긴 해요. 18,000원? 치킨? 자, 그래도 다른 대체 프로그램에 비해서 대중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만큼 자료나 강의도 많기 때문에 배우기는 정말 쉽다는 것. 대부분의 기업에서 또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 직장을 거치면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다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멀스멀 요즘에는 포샵까지 오게 된 거죠. 바로 디자인의 영역까지요. 이게 어떤 제품을 여러분들이 살 때에도 이 성능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면은 이 디자인의 영역까지 와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즉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문서 작성으로 표현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각적인 부분까지 추가를 해서 포샵을 통해서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들, 앞으로는 더욱더 대중화가 이렇게 되면서 일반인들이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도 포샵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건 시대를 뒤처진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쓸모가 많습니다. 솔직히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포토샵 배워보고는 싶은데 어려울 것 같고 엄두는 안 나고 이걸 근데 막상 배우고 났다 쳐요. 그래도 이걸 어디다 써?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아니 말고요. 솔직히 포토샵 어렵다. 네, 인정합니다.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어렵죠. 그런데 요즘 하나의 직업보다는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는 경향이 많잖아요. 사이드잡. 자, 어떠한 사이드잡을 준비하더라도 이 그래픽 작업이 빠진 곳은 없습니다.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배너를 만들거나 명함을 만들거나 기본적인 이미지 편집도 있겠고요. 특히 SNS에서 하는 사이드잡이라면 시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워두면 쓸모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물론 돈 주고 맡기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 돈 있었다면 사이드잡 시작도 안 했겠죠? 그리고 내가 만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배우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차별화가 됩니다. 자, 이건 정말 일반인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방금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글,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도 포토샵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배우거나 포토샵 자격증 같은 것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실제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에도 훨씬 더 충족되고 또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포토샵을 배우고 자격증이 있다고 취업에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이직에서의 프리패스는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내가 만든 딱딱 한 문서의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요. 글로 쓰는 것보다 시각적인 요소로 풀어내면은 무언가를 전달함에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디자이너가 포토샵을 배워야 되는 이유. 이거 좀 웃기지만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도 포토샵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포토샵은 정말 노래의 발성으로 친다면은 공기반, 뭐 소리반 이런 식으로 기본이 됩니다. 기본적인 시각적인 이미지를 편집할 수도 있고요. 또 편집을 하기 위해서 뭐 텍스트라든가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불러와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포토샵은 꼭 필요하게 돼 있어요. 뭐 3D 프로그램, 뭐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를 배운다고 해도요. 이 포토샵은 모든 시각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분들이라면 꼭 배워두셔야 되고요. 최소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10점 만점 기준으로 최소 7, 8점 이상으로 익숙하게 포토샵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두 번째, 포토샵은 꼭 툴뿐이 아닌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돼요. 자, 디자이너라고 해도 포토샵을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 많다고 했잖아요. 찔리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영상 디자이너거나 일러스트레이터 위주로 만약에 작업을 하시고 혹은 뭐 3D 위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질문도 많이 받아요. 포토샵 이거 꼭 배워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그런데 저는 진짜 디자인 지망생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 저한테 진즉 배우죠? 여튼 포토샵을 배운다는 것은 그래픽 작업의 기본이 되는 그런 툴을 다룬다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 디자인하는 개념 자체를 배워가게 됩니다. 자, 포토샵 작업을 하면서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또 폰트는 어떤 걸 활용하는 게 좋으면서 최대한 소비자 혹은 시청자에게 의도에 맞게 색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정하거나 단순히 사기치는 것들을 넘어서 디자인의 기본기를 습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도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디자인 개념 자체를 또 배워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배워야겠죠, 포토샵.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틸성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 어떤 디자인을 하건 이 포토샵은 쓰이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영상을 해도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자막 디자인을 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3D를 했다? 그러면은 또 그 결과물, 렌더링한 이미지를 보정해야 되고, 또 웹에서 뭐 UI, UX 같은 작업을 하시면 프로토타입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시연을 잡을 수도 있겠고요. 그만큼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분야에 가서도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포토샵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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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로 무조건으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디자이너 혹은 지망생이라면요. 심지어 이력서에 넣는 사진 보정하는 데도 써야 되니까 요즘엔 안 넣나? 어쨌든 유틸성 끝판왕입니다. 빨리 배워서 좋은 곳으로 가셔야겠죠. 자, 그럼 이런 포토샵은 어디서 배우냐? 바로 이거 약간 몰래 홍보 각인데 아니고요, 대놓고 홍보. 자, 존코바 디자인의 유튜브를 넘어서 제가 클래스 101에서 또 포토샵 기초 클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요, 일반인, 비전공자,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정말 포토샵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툴에 대한 활용법은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디자인의 개념을 넣어서 단순하고 쉽게 어떻게 해야지 명확하게 시각적인 결과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 포토샵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나는 이 대중의 흐름에 편승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딱 이 클래스 하나 들으시면은 깔끔하겠죠? 하, 앞광고 쩔었다. 자, 오늘의 결론, 성장이 정체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이 시대에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배워서 우위에 점하고 싶다면 포토샵은 무조건 배워야 된다. 디자이너분들은 특히 의심하지 마시고 무조건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고바였습니다. 오늘 만든 거 이거 아이패드 월페이퍼를 따라 해봤는데 어때요? 깔끔하죠? 이런 거 배우실 거예요. 아래 링크 있습니다.